이제 메소드들의 이름을 지정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간단한 팁입니다. 지금 보면 create post라고 하는 것이 onCreate라고 하는 메소드를 불러서 쓰고 있죠. 그래서 post component ts에서 data service ts에 정의되어 있는 이 원소 불러 가지고 와서 썼는데, 기본적으로 on이라고 하는 것은 주로 우리가 버튼인 오브젝트죠. 버튼을 터치하거나 클릭할 때 invoke 불러내는 메소드들에 붙이는 이름의 일반적인 형식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은 이 create post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손가락이 아니라 다른 메소드죠. 그냥 다른 메소드가 얘를 호출할 때는 on이라고 하는 것보다는 그냥 그대로 create 이런 식으로 하는 게 보다 더 적합합니다. 그래서 다른 프로그래머들이 봐서 봐도 좀 더 쉽게 이해할 수가 있는 거죠. create title 됐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지금 create post라고 하는 메소드가 create라고 하는 general 메소드를 이용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얘는 application specific 메소드. 그죠? 요것을 특정 그리고 post component ts에서 사용되는 application specific 메소드. 특정 어플리케이션에 사용되는 특정 페이지, 특정 컴포넌트에 사용되는 것을 어플리케이션 스피시픽 메소드라고 그러고, 얘를 제네럴 메소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얘는 여러 메소드들에게, 그러니까 여러 컴포넌트들이죠. 여러 컴포넌트에 두루두루 호출돼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네럴 메소드라고 보통 표현을 합니다. 이건 뭐 네이밍 컨벤션, 일반적인, 그러니까 프로그래머들 사이에 그냥 쓰는 용어인지 공식 용어는 아닙니다. 그럴 때 이 불러서 쓰는 애가 와서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애보다 뭘 이름이 더 긴 것이 일반적입니다. 더 길고, 그리고 자기가 불러서 이용하는 메소드의 뒤에 이렇게 특정한 스피시픽 용도를, 지금 같은 경우는 포스트죠. 포스트라고 용도를 덧붙여서 이름을 짓는 거죠. 따라서 여기 있는 것들도 다 onUpdate보다는 update라고 하는 것이 보다 더 바람직한 네이밍이 되고, 얘도 onDelete보다는 delete, 그리고 얘는 onGet보다는 그냥 get. 따라서 여기 있는 나머지들도 다 그와 같이 바꿔주는 게 적합합니다. update가 그냥 update가 되고, onDelete는 delete, 그리고 옮겨서 get이 되죠. 자, 이렇게 하면은 어떻게 되나요? 보다 더 네이밍이 쉽게 delete post라고 하는 것이 delete라고 하는 것을 가져와서 쓰고 있잖아요. 그래서 delete post라고 하는 것은 이런 delete라고 하는 뭔가 general purpose, 그러니까 범용적인, 문자 그대로 서비스죠. 서비스를 이용하는 메소드구나 하는 것을 한눈에 알 수가 있습니다.